네, 안녕하십니까. 지청월입니다. 간만에 또 생활 꿀팁? 네, 그동안 게임 올리고 막 이것저것 정신없었는데, 오늘은 생활 꿀팁으로 한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죠? 주부님들 특히, 저도 제가 살림합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주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죠. 반찬 만들랴, 밥하랴, 뭐 빨래하랴, 청소하랴, 뭐 설거지하랴, 뭐 정신없는데 아이 하나라 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해도 뭐 진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뭐저 표시도 안 나잖아요. 청소 같은 거 해봐도 표시 안 나잖아요. 솔직히 어디 꼬질꼬질한 거좀 닦으면 쉽게 말하자면. 싱크대 같은 거 얼룩지구래도 맨날 내 손바닥으로 칫솔질 할 때마다 이 닦을 때마다 양치질 할 때마다 세면대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는데 아이는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빠가 닦고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어. 보면 막 진짜 집안에서 걸어 다니는 게 아마 카메라 켜놓으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아마. 자, 이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제가 한 박스를 그 세일할 때 마침 아, 잘 됐다 싶어가지고 조금 감자 비싸잖아요. 사실 그한 박스 하려면 뭐 2, 3만 원 기본이잖아요. 최소 10kg짜리 같은 경우는 뭐 비쌀 때는 뭐 3만 원 이상도 가고 하는데 마침 만 몇천 원에 세일해 가지고 아잘 됐다 싶어서 지금 이 사진 보는 거 마냥 사이즈는 뭘 많고 애기 종 많은데 그냥 뭐 껍질 까서 뭐 감자 채를 먹는다든지 삶아서 그냥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간장 조림 아니면 또, 뼈 해장국 넣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 박스 사서 이제, 감자는, 뭐, 햇빛을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파랗게 변색 때문에 못 먹는다고, 아리다고, 뭐 해서, 뭐, 독 있다고 그러고,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그리고 또, 이싹 자체도, 싹이 난 거, 고구마 싹은, 뭐, 고구마 줄기도 반찬 무쳐 먹지만, 이, 감자의 싹은 굉장히 해롭고, 독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이 피하는 편인데, 그래도 독성을 요 싹을 잘 제거하고 먹으면 큰 크게 문제 없다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SNS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제가 한 박스 세일하는 거 간신히 사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또잘 보관한답시고 햇빛 전혀 안 닿는 곳에 위에 패드도 하나 덮고 박스까지 덮고 해가지고 완전히 빛을 차단해서 이렇게 먼저 싹도 안 나고 오래 보존되겠거니 했죠. 처음에 오자마자 물론 저도 이렇게 개봉해 보니까 특별하게 뭐싹 같은 거안 보이더라고 깔끔하더라고 천만다행이다 오래 먹겠구나 싶은데 물론 냉장고가 넓으면 거기 좀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도 좀 야채칸이라고 넣어놓고서 조금 이렇게 더 시간을 여유 있게 좀 활용할 수 있겠으나 이거 안 되는 경우 되게 그렇잖아요 집에 살림하다 보면 이것저것 놓다 보면 한 박스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 어쩔 수 없이 그 거실 한쪽에 놓고서 이제 다 덮어놓은 상태로 빛을 안 들어가게 뭐 햇빛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전등불도 안 들어가게끔 최대한 노력했어요. 며칠 지나서 또 먹으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오메 감자 싹이나 버렸네. 뭐 노래도 있더만 뭐 감자에 싹이 나서 잎사귀 그 감자 싹그 재미 노래나 재미있지 이 싹이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양만 이쁘장하니 귀염상 들어온데. 계속 속상해가지고 다 버릴까? 아니면 당근에 넣고서 혹시 싹난 거 드실 분 있으면 드릴까? 어떻게, 아, 이렇게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 한번 먹어보자. 이걸 최대한 잘 제거하자. 제가, 싹 없애는 방법과 싹 제거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깔끔하게, 싹을. 자, 어떻게 이거 없앴냐면, 우리 그 양조식초 있죠? 양조식초라고 불리는 흔한 식초. 그것도 살림하다 보니까 꿀팁이 많이 생겼어. 그냥 이렇게 식초 사면 한, 뭐, 페트 병입니까? 그거? 조그마한 거, 500ml, 뭐, 800ml, 1000ml, 1리터 같은 거 비싸. 몇천 원씩 하잖아요, 사실. 그죠? 비싸. 근데 양조 식초, 그거, 말통으로 한통 사는데, 만 2, 3천 원, 3, 4천 원이면 삽니다. 아, 세일할 때 가보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 큰 슈퍼에, 이름 대면 알 만한, 큰 슈퍼에, 세일할 때 보시면 가보면 뭐 식초 양조 식초라고 해가지고 말통에 뭐 14리터인가 몇 리터입니까 18리터인가 엄청 큰거 무겁기는 우라지게 무겁죠
그 무거운 통한 통에 기껏해야 15,000원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분리해서 팔게 되면 한 3, 4만 원될 거야. 아마 엄청 비쌀 텐데. 그런 때 사다 놓으면 그걸 페트병에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담아 놓으면 꽤 오래 씁니다. 괜찮죠. 좋은 방법이야. 그 식초 그 쓰던 기존에 통이 있으면 그 통에 부어놓고 간단간단하게 사용할 때마다 벗어 쓰면 되잖아. 그죠? 자, 본격적으로 이한 박스라고 예상합시다. 한 박스. 자, 한 박스가 다 싹이나 버려서 10kg야. 양이 무지 많죠? 적은 양 아닙니다. 한 박스 10kg 은근히 많아. 우리 수식구는 많더라고. 그걸 예장에 다라 같은 곳에 이제 그한 박스 만원 다라. 거기 한 박스 다라가 없으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감자 다 꺼내. 그 박스에 다 꺼낸 다음에 거기 비닐을 갖다 둘러칩니다. 비닐. 그만한 비닐을 둘러친 다음에 거기 물도 불수 있어요. 박스가 튼튼하니까 웬만큼 감자 박스 튼튼하거든요. 없을 경우 대비하는 겁니다. 뭐 다라가 없을 경우. 다라가 있으면 다라에 넣어놓으면 되고요. 자, 다라가 없을 경우 비닐을, 그 넉넉한 비닐을 둘러쳐서, 요즘 뭐 일반 버리는 봉투 있지 않습니까? 비닐을 잠깐 사용하다가 또 쓰면 되니까, 비닐 녹는 게 아니니까. 자, 비닐을 박스에 충분히 덮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놓는 거죠. 그 물을 싹 부으면 감자 높이보다 살짝 더 높게, 감자가 담궈질 정도로, 감자가 충분히 담궈질 정도로 이렇게 물을 찰랑찰랑한 곳에 살짝 높이 물을 부은 다음에 뭘 넣어야 되냐? 식초. 그 양에 그한 박스 10kg에 한 박스의 양에 식초가 얼마나 들어가냐면요. 그 우리 종이컵에 한 컵. 종이컵에 이빠이 한 컵으로 부으세요. 부시고 잠깐만 흔들어 주셔. 살짝살짝 이렇게 좀 퍼지게 흔들어 주셔. 그럼 많이 퍼지잖아요. 그렇게 놓고서 담가 놓고서 한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해. 그러면 담그면 썩지 않느냐? 감자가 전체적으로 막 물에 흐물거리고 썩거나 뭐더 새싹이 더잘 자라고 막 좋지 아닙니다. 그 식초의 산 성분으로 먹는 식초니까 또 해롭지도 않잖아요, 그죠? 양조식은 먹는 식초니까 해롭지도 않아. 그거 한 컵, 종이컵 한 컵을 충분히 버는 다음에 잘 흔들어 가지고 24시간 그늘에 그대로 놔두세요. 그렇다고 꽉 덮지는 마세요. 그 덮으면 산소가 차단돼 갖고 썩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오픈된 상태로. 찰랑찰랑하게 물이 정결된 상태로 물한 컵을 저기 식초 양조 식초 한 컵을 그 종이컵으로 해서 붓고 흔들어 온 다음에 24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쳐다보세요. 싹이 어떻게 됐나? 싹이 녹아가지고 거뭇거뭇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24시간 지나면 이렇게 보면 완전히 싹이 죽었습니다. 마치 그 뭡니까? 시래기 말려서 죽여놓은 것처럼 싹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죽여놓으면 제거하잖아요. 제거. 자, 이제 제거하는 방법인데, 여기 또 묘수가 또 있어요. 그, 식초물, 그걸 버리지 마세요. 그대로 또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싹을 많이 제거해. 막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제거하려고 껍질을 감자칼로 잘 벗기고, 칼 모서리, 과도죠, 과도. 칼 모서리로 그, 후벼낸다고 하죠. 그, 새싹 났던 부분을 또 후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다 제거됐느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나중에,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 나름대로 비법으로 나중에 알았다고요. 그거를 다 껍질 벗겼어. 본인이 완전하게 그 새싹까지 제거했다고 가정하에, 그래도 뭐가 못 믿어. 그만큼 해롭다 하니까요, 싹이. 완벽하게 제거하자 이거죠.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그 남았다는 물, 남아서 따라놓은 그 식초 물을 이용하는 건데, 자, 이번에 또다시, 깔끔하게 그 이제 흙이 막 묻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물, 뭐 흙구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흙물은 버리고 위에 그 깨끗한 그 식초물만 싹 이용하는 건데, 자, 이번에 또 아까처럼 깔끔하게 다듬어진 감자. 이번에 양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마침 뭐 이렇게 따라 놓은 식초물 위에 흙물 빼고 위에 살그머니 따라 온그 정도 양의 그게 맞아. 용량이. 왜냐면 조금 밑에 흙물에서 식초 버린다 해도, 식초물 버린다 해도, 감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감자 껍질 벗기랴, 그 속에, 그, 새싹 후비에 팔이야.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어 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식초물도 많이 안 필요합니다. 자, 또다시 그 찰랑찰랑하게 식초물이 단 거, 어차피 그 양이 그 양이야. 다듬어지다 보니까 그 감자 양도 10kg가 안 되고 확 줄어들어요. 아, 2kg 정도가 빠져나가. 한 8kg 정도밖에 안 돼. 이제 확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담가 놓으면, 이거 어떻게 담가 놓느냐. 이 담가 놓은 상태에서
보면 색깔이 하얘요. 살짝 그 탈색이라 합니까? 탈색? 그 감자 표면이 하얗게 탈색되는데,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직 쌍눈이 제거 덜 됐다거나, 조금이라도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썩은 부분이 있으면, 금방 눈에 띕니다. 노란 색깔로. 약간 누리스름한 색깔로, 점으로 색깔도 나올 수 있고, 약간 노란스름한 색깔이 번져있을게. 거기 또 제거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 뜻을 아시겠죠? 아까 1차적으로 죽어있는 더 이상 싹이 안 자라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하나를 끌 거야. 태클 거 싶은 계셔. 아니, 싹 적어놓고서 그렇게 후닥닥 먹어, 한 박스를 어떻게 먹어치우라고 다 껍데뱉기냐 그러지만, 자, 이젠 그 하기 전에 식당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그지? 가정에서 많이 안 쓸 거면, 이제는 다시, 채반이라고 합니까? 소쿠리? 소쿠리도 안 먹을 건 그냥 남겨놓으세요. 아까처럼 또 다시 박스 넣었다 넣어놓으셔. 오래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싹 나기 전까지는 오래가요. 아시겠죠? 먹을 만큼만 일단 덜어 드시고, 아까 그 싹 죽인 거, 죽인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식초물에서 꺼내고, 먹을 만큼만 덜어서 꺼내서 쓰시고, 나머지 우리가, 안 쓰는 거, 두고 먹을 거는 일단 보관하세요. 이거 보관하시면 또 원래대로 박스에다 또 잘 말려서 젖은 상태로 보관하지 마시고요. 잘 소쿠리냐는데 말린 다음에 박스 같은 데 다시 넣어서 빛을 통하지 않게, 빛이 들어가지 않게 잘 덮어서 오래 놔뒀다가 드시면 되니까 좀 더 보존 기간이 길어져요. 물론 냉장고로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차가워서 그 생육이 또 덜 발달되니까 차갑게 넣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어려울 경우 대비하는 거예요. 냉장고 꽉 찼을 때. 자, 그러니까 그걸 또 놓고, 자, 다시 한번 아까 덜어서 식초물에 넣었던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만히 보면 웃긴 게, 누런 티끗티끗한 게 이렇게 그 하얀 뽀얀 감자에, 아니 덜 우리가 제거한 감자 독이라든가 그 약간씩이라도 썩어있는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게 눈에 금방 눈에 띄어요. 그걸 말끔하게 다 도려내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깔끔해. 하얘. 그 다음부터 전혀 누런 게 안 비쳐. 그게 이제 마무리 된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 된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남은 건 남은 것들에 또 오래 또 보존되고 아깝잖아요 사실. 뭐 물론 뭐 엉망장자한테는 그까지 하찮은 거 뭐 옛날 같으면 똥뚜간에 쏟아버리면 땡이겠지. 아니면 밭에다가 막 그냥 내던지면 땡이겠지만 없는 사람도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한테 한 푼이 아쉬운데 그 감자 한 박스 썩어 나갔다 말 그대로 새싹 나서 버렸다. 얼마나 아깝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자 싹 돋아올 때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자, 정리하자면, 싹 날 때, 그, 자작자작하게 감자가 담궈질 만큼의 10kg를 자작자작 물을 부은 다음에 컵으로, 종이컵 한 컵에 양조 식초를 부어서 흐트러 놓은 다음에 24시간 정도 경과되면, 이렇게 보면 시커멓게 다 죽어 있습니다. 새싹이. 완전 그냥 산화돼서 죽어 있어요. 자, 먹기 싫은 만큼, 아니, 둘 만큼은 소쿠리 다 말려서 다시 박스에 집어서 덮어 놓으시고, 먹을 만큼은 각각 그 식초물에 다시 활용해서 식초물에 담가 놓으시면 몇 시간 정도 지나면 거기 시커멓거나 누리끼리하게 뭐가 좀 있어요. 덜 제거된 거야. 독성 뭐 먹어서 좋을 거 없잖아, 그죠? 독성 제거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제거하셔서 쪄먹거나 뭐 감자 채갈 썰어서 감자 볶음도 구수하고 맛있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 오늘 감자 쌍난 감자 좋은 꿀팁을 말씀드렸고요. 이거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좀 어렵지만 좋아요도 좋아요지만 구독 너무 없어서 구독 좀 꼭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또 꿀팁이 또 있으니까 두 개 더 남아있어요. 꿀팁 있으니까 그것도 이어서 보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